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상을 알아보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전에 하다 보니까 이거 녹화를 뺐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 He's tight, washboard는 빨래판이에요. Of an abdomen. 이게 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간단한 형태로 An angel of a wife죠. 여기서는 언이고 a wife죠. 천사와 같은 아내. An angel of a wife죠. An angel of a wife. 빨리 발음하면 an angel of a wife 그러겠죠. 이거는 his tight washboard of an abdomen이죠. 그의 탱탱한 빨래판 큰 몸모. 이거 오브 동격의 하나죠. 다만 뒤쪽에 앞에서부터 뒤로 내려가면서 그냥 쭉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언이나 관사가 여기 꼭 쓰여야 된다는 거죠. 만만치 않은 표현이죠. 우리가 뭐 처음에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이런 표현은 뭐 an angel of wife라든가 a beast of husband, 야, 야 짐승 같은 아내 남편 뭐 이런 표현 배우기로 하죠. Oh, it's old snowballs. 오래된 old snowballs chance. 오래된 스노볼 찬스죠. 스노볼 찬스 인더 에디지 옛 속담이에요. The old adage. 에디지 에이지는 나이가 아니고 아이오. 그러니까 말하다 이 뜻이에요. 아이다. 옛날에 말했던 거 말해 말하다. 내가 말한 거 옛날 말 이런 거죠. 그래서 찬스 인더뭐 이렇게 돼 있는데. 찬스 속담에서 뭐 어떻게 됐고,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에서의 눈사람이 있을 가능성인데, 눈사람의 가능성인 거죠. 눈탱이의 가능성. 어디서 이 가능성이냐, 이런 거죠. 뭐더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체로 구할 수가 없어요. Then we'll try something else. 다른 걸 해보죠. I'm game. 좋아요. 난 그럴 의사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더 내려가 볼까요? 이게 뭡니까? 더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돼 있네요. He's the lazy glance at his reaction. 그는 아주 이 게으른 표정으로 그녀의 방향을 쳐다봤다. I remember. 기억나지요? Shelby's heart slammed against his rib cage죠. 갈비통에 부딪혀갖고 가슴이 튀는 거. 튀었다. What the hell? 지랄. What the hell he was doing? 그가 무슨 짓을 했던 거지? Flirting with her. 자신과 농탕질을 하고 kissing her, 포키스를 하고 Coming on tour, 작업 거는 거죠. He론을 쓰기도 하고, coming on tour를 쓰기도 하죠. Then, let's get to it. 그럼 자, 합시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Pretending not to notice a cold. 탄탄한 근육을, 그 어깨에 있는 탄탄한 것을 그의 tanned, 구르, 저 햇빛에 쨘, bare chest, 벗은 가슴을, 그리고 타이트 워시 탄탄한 빨래판 같은 언앱도몬이죠. 빨래판 같은 왕자의 가슴인 거죠. 왕자 뱃살을 보지 못한 척하고 Nor would she react to the thatch of dark hair. 다크헤드의 그 때치는 뭐 수비라 그러게 아니 저기 뭐 우리가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초가집 할때 쓰는 거죠. 반응을 하지 않은 것처럼 arrowed down 화살 모양으로 합쳐서 내려가서 his 배 아래로 내려가서 to burrow beneath the waistline of jeans 청바지 그 아래쪽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죠. That hung far too low 히프 아래쪽으로 지나치게 내려 매달려져 있는 바, 에, 그 청바지의 그 청바지 줄인 거죠. 착공같이 해야 돼. And put something on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를 좀 올리자 이런 거죠. 올리는 게뭔 뜻일까요? 아, 뭐좀 입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putting on, put something on. 그리고요, 뭐좀 입으세요. 뭐에 붙어 올리냐? 몸에죠. 몸에 붙이는 올리는 거니까
옷을 입다가 되겠죠? 지금 쫙 옷이 벗겨서 보였으니까 put something on 뭔지 있죠? 그런 거죠. 네이티브가 아니어서 제가 감이 빨리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네이티브가 아닌 저와 비슷한 입장이니까 그런 좋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파악하는 거. 뭐뭔 소리야? 이거 모르겠네? 뭐 이런 거. 막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A에 적합한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놓으시오. 그렇죠? 1번. 1번은 여기 보니까, 밑에 보면 이제 헬이 나와요. 헬이 나왔죠. 어디 나오나요, 헬이? 쭉 나오니까, 어딘가 헬이 나올 거예요. 어디예요? 헬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못 찾겠네요. 내려가 보죠. 여기 있네요. Not have a snowball chance in hell이죠. Snowball chance는 지옥에서의 눈사람의 가능성이라는 건 가능성이 없는 거죠. 눈사람이 거기 있을 가능성이 있겠어요. The small boat has snowball chance in hell of surviving the hurricane을 이겨낼 가능성은 지옥에서 눈사람이 살아남는 거죠. Adage가 속담, 격언인데, Add는 to의 뜻이고요. 여기서 뭐 Add가 전의 뜻이네요. 전의, Add, 전의. 이거 좀 드문 경우인데, 아기움, 이게 아이오가 말한 거예요. 전에 말한 것에서 생겨난 표현이에요. 게임, 이렇게 된 뜻이고. Come on to 작업 골다 코리드. 지옥에서 이 눈덩이, 스노볼이죠. 눈덩이, 눈사람, 눈덩이의 운명은 상상이 가죠. 녹아버리는 거죠. What the hell에서 hell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The old snowball changed the hell allergy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Old adage of snowball chance in the hell, in hell이죠. 이게 이제 of 지으면서 snowball chance가 앞으로 나가보죠. 탱탱한 빨래판 같은데 tight washboard of an abdomen 이런 거죠. 대표골이 an angel of a girl이죠. 아유, man, 아이고, I can't, 감탄사가 아이고 이런 거죠. I can't get over how big Abraham이 덩치를 잊을 수가 없어. It's a bigger shock. 더큰 충격에 의해서 알만도 에스트라도가 hung up his suit, 수트를 걸어놓고 lace up his 신발끈을 신으면서 to show up his washboard of an abdomen, 빨래바간 같은 복부를 보였을 때 동격과 관련된 비제한 동격, 제한 동격이 있고 오브 동격이 있죠. 다른 데서 제한 동격과 비제한 동격은 다른 적 있고 지금은 오브 동격만 다루는데 너무 길이가 길기 때문에 여러분 빠르게 나갈 거니까 그냥 이해하세요. And 오브는 로마 is a city죠. 그래서 the city of 그럼 로마시 이렇게 되는 거죠. 로마시, 로마의 그 시, 로마라는 시, 로마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브 롬이 동격부에 해당이 되는 거죠. 동격 로마라는 시 이렇게 되는 거죠. The city of 빌락시라는 시 이렇게 되는 거죠. 수 단어. 메인즈는 the small town of Pilot Cove라는 작은 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state of Wisconsin, 위스콘신 주 이렇게 되는 거. The state of Texas 주. 그다음 보통 명사 of any죠. 대표거리 an angel of a girl이죠. 천사 같은 여자. 이걸 형용사를 한 단어 쓰면 an angelic 걸로 쓸 수도 있어요. an angel of 덜을 쓰면 안 돼요. 항상 부정관사가 써야 되는 an angel of a girl 이렇게 돼요. 감정적인 색채가 강한 표현으로 피동격부 앞에는 꼭 부정관사가 와야 돼요. This jewel of one은 a jewel like 이렇게 써도 되고요. This jewel of one 이 보석 같은 섬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을 굳이 넣으면 jewel like 하면 되는 거죠. The poor of one conductor 이 멍청한 바보 같은 컨덕터가 나를 내리는 것을 깜빡했다 이런 거죠. A wisp는 가냘픈이라는 뜻이죠. This wisp 이 가냘픈 아이가 이식 수술을 받은 신장을 가지고 있다죠. This mighty wisp of 이 가방 나방처럼 모슬리니까 모티 나방처럼 가냘픈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쭉 내려가면 뭐 Angel of Child, Angel of Child, Angel of Wife, Angel of Wife 다 비슷한 거죠. Angel of Wife 입니다. 천사 같은 아내와 어머니. 하, He's a beast of 짐승과 같은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이고. A brood of 냉혹한 남편. A brood of a husband, an angel of wife 뭐 비슷하네요. A big handsome brute, 뭐 a mountain 산더미 같은 파도. Is that idiot of a salesman? That가 붙어서 나올 수도 있죠? 멍청한 salesman.
안 이리저리 멍청한 보스. 안 오이스터 오브는 과묵한 남자. 오 이거 오이가 오이가 아니라 구리 딱 꿰물고 있는 거죠. 아, 악마와 같은 여자, 데블 오브 와이프. 아, 천사와 같은 남편, 세인 오브 하스밴드. 아, 캐슬 오브 성과 같은 집. 아, 궁정과 같은 집. 아, 팰리스 오브 하우스. 아, 아, 슬립은 가늘, 가녀린. His target was merely a slip of boy. 그의 타겟은 아, 가녀린 소년이었고, maybe in his middle teen. 아, 10대 후반밖에 안 돼요. 기껏해야. A whale over는 엄청난 야구 게임을 던졌다 이런 얘기예요. 공을 던졌다. 어, 도우지는 뭐 아주 이상한 이런 거예요. 와퍼 우리 뭐 에, 와퍼 아시죠? 와퍼 거기 가시면 와퍼 많이 먹죠. 뭐 큰 거예요. 와퍼 엄청난 거짓말 이런 거죠. 어, 와퍼 오브 라이가 유명해요. A joke over 아주 웃기는 A joke over motorbike 웃기는 오토바이 그 다음에 a hell 또는 one hell of 지랄 같은 힘든 이런 거죠. A hell of job 열라 A hell of 열라 고생 Everyone thinks you got a hell of a guy 훌륭한 A hell of one은 A hell of one인데 제가 뭐 A hell of one은 한국에서도 알았지만 미국 가서 보니까 많이 쓰더라고요. A hell of a hell of a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첫 영화를 보고 나와서 외국인이 뭐라고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that's a hell of a 했던 표현이 기억이 나요. It's a hell of a film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In American English, hell of a is now 형용사 전적으로 전치 수식으로 meaning splendid, excellent 등등의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heck of 이것도 뭐 졸라 뭐 이런 거고 something of and something 중요한 인물이다 something 상당 이게 대명사 썸칭이 마치 보통 명사로처럼 many friends, some good, much doubt 다 쓰이죠. many, some, much가 양호 안정사로 쓰이죠. 그런데 아, many는 수에 쓰이고 some은 뭐 에, 양에 대해서 쓰이고 much는 양에 대해서만 쓰이는 거죠. a lot 이거 안 돼요. 명사에 넣어라는 양호 안정사가 아니어서 명사 앞에 못 쓰여. 따라서 중간에 of를 넣어서 많은 것의 친구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되는 거. a lot doubt 역시 a lot은 양호한 형사가 아니므로 명사 앞에 쓰지 못해요. 따라서 a lot of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a lot은 이제 of가 쓰인 것도 있고 뭐 가산명사가 나오기도 하고 불가산명사가 나오긴 하죠. 그러나 of는 써야 되는 거죠. something doubt은 안 돼요. something은 doubt을 꾸미지 못해요. some과 달리 something은 명사로서 양호한 형사로 쓰일 수 없어요. 따라서 something of 쓰면 돼요. 약간의 의심. Be something of a 그러면 상당한 My grandma 상당한 시인이다 그러면 something of a poet 제가 이런 말 잘 써요 I am something of a teacher 전 뭐 an English teacher 전 뭐 영어 선생으로 조금 괜찮죠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of a poet 사이에 poet를 넣어서 수식할 수 없어요 of를 넣어서 쓰는 거예요 something of something of a musician something of a violence something of a sellout not being 다소 조금이란 뜻으로도 쓰이죠. 에, 우드스, 우드의 성적은 토너무 성적은 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하, 얼마나 많이 써요. something. something 대신에 what을 쓰죠. what of. somewhat of. something 대신에 somewhat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something of his power. something of his life. 아, he is a somewhat. 원래는 부사지만 something이 뜻인 경우 역시 somewhat을 뭐 부사라도 못 쓰죠. 예, 라이어가 명사니까. 그러나 오브를 집어넣었으면 좀 예, 상당한 거짓말쟁이야. 써마로브 구피 멍청한 녀석. 대어 리액션 써마로브 좀 놀라워 이런 거죠. 예, 써마로브 불필요한 오브를 쓰는 표현. She's beautiful.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다. 이걸 감탄문으로 보면 베리를 how로 바꾸고 how beautiful 앞으로 집어넣어서 how beautiful she is죠. 그런데 이게 명사가 붙어서 a very beautiful은 베리 대신에 뭐를 쓰는 거죠? 하우스면 how beautiful인데 how beautiful을 그냥 못 쓰고 이렇게 쓰면 틀리죠. 그래서 how beautiful을 앞으로 끄집어내요. 그래서 how beautiful 한꺼번에 끄집어넣어서 앞으로 어걸까지 나오고 she is 이렇게 쓰는 거죠. 사실 뭐 이거 중학교 때 이런 감탄문을 배우면서 저는 왜 이런 수순으로 배우는지 몰랐어요. 그냥 드립다 외웠어요. 제 중학교 때의 영어는 이해가 아니라 외우는 거였어요.
학교 선생님 교과서 외우라 그러면 드립 다 외웠어요. 그러던 게 이제 중3 끝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따지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How beautiful, oh 이런 거 들어가는 건안 배웠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쯤 들어가면 뭐 이상한 거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 아, 짜증났어요. 그 다음에 How large over little. 아, 한 번에 몇 마리씩. 사실 이거는 How large, 얼마나 큰 리터냐, 이런 거니까, 집이냐, 이런 거죠. 큰, 트리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over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쓰는 거죠. We didn't realize this is a very beautiful, a how beautiful 못 쓰죠. 그럼 how beautiful a town 이렇게 한 덩어리를 쓰면 되죠. How beautiful 안 써도 되는 over를 쓰는 거죠. 이게 많다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게. How beautiful over lady. 아,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여부 여자냐라는 것까지 알 기회가 있었다 이런 거죠. 이렇게 over를 쓰는 게 많아요. On as great 이렇게 쓰면 안 되고 as great 명사 as 형용사 이렇게 뭐 쓴다는 거 배워서 다 아시죠 이거. 그다음에 as a skilled of 이게 탭스에서 뭐 나왔던 문제인데 as skilled를 앞으로 끄집어내는 건 당연한 건데 안 써도 되는 of를 써도 돼야 돼요. 근데 어는 있어야 돼요. 부정관사 없으면 안 돼요. 예, 앞으로 나가면서 of를 쓴 경우인데 어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of를 쓰지 않는 건 맞죠. 그러나 어는 꼭 있어야 돼요. Not that big. That big. 이게 that's라는 부사가 형용사를 꾸몄으니까 a that big deal은 안 쓰는 거예요. a that big deal을 쓰셨으니까 that big을 한 덩어리로 앞으로 끄집어내면 되는 거죠. 물론 안 써도 되는 of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That money isn't that big of a deal. 많이 쓰이는 거예요. 회화체라든가 여러분이 문장을 보다 보면 of 엄청 붙어 나와요. That far of, 먼 운전이다 이런 거죠. That far of a driver. At a young age, at too young an age, too young an age 이렇게 쓴 거죠. 아, 근데 이것도 too young of an age가 쓰인 거죠. 이런 건 여러분이 뭐 지금 이렇게 배워서 알고 있지 않으면 이거 나올 때마다 이건 뭐야, 뭐야? 투영사한테도 왜 오브 왜 썼어? 이렇게 돼요. 제가 그랬어요. 아, 이거 뭐야. 지금이야 다 알게 됐지만 끔찍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머치도 있어요. 머치는 어 다음에 어는 양화사고 하나를 나타내는데 머치는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하고 머치 같이 못 써요. 그러니까 머치를 앞으로 끄집어내는데 그냥 끄집어내면 안 되고 오브를 붙여서 끄집어내서 머치 오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 머치 오브 이렇게 되는 거죠. 대단한 학자는 아니다. I am not much of a teacher. 전 대단한 선생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쓰는 거죠. Much of. too much of. 뭐 이렇게 다 붙어 나오는 거고요. Much of 다음에, much 다음에 of를 쓰인 경우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Much of 쓰고 as가 된 거예요. 동등 비교인 as much of as의 동등 비교가 먼저 쓰이고 as가 붙은 걸 수도 있고요. 또는 as much of가 붙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난 much of a success가 비교급이 되면서 more of a success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길게 설명은 안 하고 more of, less of 열등 비교죠. less of than 이렇게 오브가 붙어 나왔을 경우에도 아 그렇게 돼서 나오는 거지. Not a great deal 오브죠. Great deal도 오브가 붙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 거죠. 빈도 표시 오브. 너를 많이 못 봐. 요즘 많이 못 보네. 너를 많이. 너를 많이 못 본다는 건 자주 못 본다는 거죠. You will let me see something of you. 자기 좀 보여줘. 좀 보여줘. 날 좀요? Yes, of you. 당신을 좀요. 그리고 당신의 딸도 붙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You make 이상한 요구하시네. I've seen very little of her. 아, 최근에 그녀를 조금 봤어요. Very little. More of you. 더 자주 봤으면 해요. I hope see more of you. 더 많이. When you finish your 박사학위 끝내면. Have you seen a good deal of him? 요즘 많이 봤어요. 최근에 만납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빈도로, 양으로 따져. 양이 빈도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야, 길이가 너무 길어서 빠르게 했는데 좀 끔찍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